맹추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. 폐지 줍는 거에 박스, 뭐 캔, 뭐 여러 종류 줬죠, 뭐. 가만히 누워있어 보니까 뭐 잠도 안 오고. 그래서 오늘 좀 평상시보다 좀 더 일찍 나가네요. 박스가 안 나와요, 안 나와. 돈이 되는 재활용품을 찾아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다녀보지만 영 신통치 않은데요. 그래도 할아버지에겐 더없이 소중한 일이라 쉽게 놓을 수도 없습니다. 7년 됐어요, 7년. 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살 일도 없고 또 뭐 제 몸도 또 성치 않으니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폐지를 듣게 됐어요. 가족들 건사하느라 평생 쉴 새 없이 살아온 할아버지.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는데요. 추위도 잊은 채 애를 써보지만 손에 쥐는 게 없으니 속이 더 시립니다. 폐지가 글쎄 그전같이 잘 안 나오네요. 이거 좀 박스가 좀 폐지가 좀 많이 나와야지 그래도 이게 할 맛이 나는데 박스가 안 나오니 뭐 예전같이 안 나와. 다리가 이래 좀 있으면 또 너무 좀 한 10분 정도만 걷고 이러면 자꾸 다리가 당겨요. 그래서 아주 좀 예모 이럴 때는.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화물 트럭에 발등을 치이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. 그 이후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.